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기토부터 개수까지 주간 운세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지금 3월 5일에 경칩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민월이 끝나는 마지막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토일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토일간은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갑목은 정관입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점점 해야 할 일로 기토일간 분들이 바빠지는 상황이고 또 피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토일간들은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해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첫 번째 날짜 2월 28일부터 또 살펴보게 된다면 임자일이 월요일에 들어온 상황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수입의 전환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수입처의 변환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돈의 출처가 바뀐다거나 또는 소속이 바뀌는 일이 이날 생길 수 있고 화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기토에게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약속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루를 차분하게 정돈을 하고 일괄 총계를 내야 되는 일을 하면서 기토일간분들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축토 환경지 자체가 식상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식상 에너지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운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수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와서 천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도 정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날인데 실제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을묘일이 들어오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방해나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 3월 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병진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온 날이라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는 바로 재성의 입고지가 됩니다. 즉 재성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신데 소극적인 자세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조심성에 대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 굳이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경칩이 들어오는 토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와요. 인사형이 걸리는 또 하루가 되는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인사형이라고 해서 다 뭐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인사형 과정 자체가 즉 이민년의 이민월의 이제 이 끝나는 과정에서 낮 동안까지는 다소 소란스러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소한 손해를 보는 입장에 기토일간이 놓일 수가 있지만 그런 소란스러운 과정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결과 자체는 기토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일요일, 무오일이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화해를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내 편이 된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는 하루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토일간 분들의 하루를 정리를 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연달아서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도 이번 주 중에 이민년의 이민월의 마지막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갑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편재입니다. 경금에게. 경금에게는 제어하기 어려운 다소 버거운 금전적인 기회나 소비나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중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실 건데 첫 번째 날로서 2월 28일 임자일이 들어와서 천간에는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는 또 상관이 들어와서 경금이 사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활동의 정체를 받게 되실 것이고 계속 시원하게 풀리기보다는 생계의 타격을 얻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산장애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이 라인에서 어떤 물류 파업이라던가 또는 생산 과정에서의 다소 방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화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에는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경금 입장에서는 금의 입고, 즉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일과는 무관한 일을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입장이 되는 날이고, 상대방의 일을 도와줘야 되고, 또 취합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수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빚을 청산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수입처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역시 또 변화가 생기는 날이고요. 그 다음 3월 3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을묘일이 들어와서 천간지지에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월 4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기 때문에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 이 진이라는 것은 또 식상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치보다 큰 기회를 얻게 되실 거고요. 제안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경칩이 들어오는 정사일도 보겠는데요. 토요일입니다. 3월 5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 되겠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다소 이 인사형 과정 때문에 소란스럽기는 한데 일적으로는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날 3월 6일 일요일 무오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윗사람에게 내가 숨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다소 진실되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금일간 또 해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도 3월 5일 경칩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주중에 계속 이민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번 주중에는 갑목이라고 하는 정재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신경이 예민해질 수가 있고 날이 곤두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날 2월 28일은 임자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능동적으로 본인이 주도권을 얻을 기회가 자주 생기는 날이고요. 3월 1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본인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이 축일은 금의 입고지답게 조직에서 신금일간이 나서야 하는,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신금일간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이 많아지는 날이고요. 그 다음 3월 2일 수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정재가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일을 신금일간이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야 되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 3월 3일 목요일은 을묘일이 들어왔고 천간지지에 모두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금전적으로 방해나 간섭을 다소 많이 받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4일 금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옵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오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신금이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진일은 또 식상에 해당하는 수기운의 입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상에 대한 기운을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답답해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3월 5일 토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온 날인데, 편인이 아니죠. 정화니까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날이에요. 사람들과의 약속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사지 환경에 놓인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약속이 자주 어긋난다고 제가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은 일요일인데
무오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천간의 에너지를 윗사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윗사람과 관련된 일 때문에 종일 신금일간이 시간을 소비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또 해석을 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이번 주간에는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바빠지는 주간이 되고요. 첫 번째 날인 2월 28일은 임자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말과 주장에 임수가 휘둘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날 개축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 또 이 축이라는 환경은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일간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든든한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인입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갑인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몇 배의 일을 버겁게 소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동서남북 바빠지시는 날이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3월 3일인데 천간에 을묘일이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상관이 들어왔어요. 상관들이 들어와서 임수가 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임수가. 그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이고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연하의 동료들과 다소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3월 4일 금요일은 병진일이고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토해작용으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임수가 어디로 가려고 했던 일정이 취소가 되는 이런 이동이 막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월 5일 토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왔어요. 물론 천간에 이 정재가 들어오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예전 인연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6일 무오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토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지지로는 재성인 이 정재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임수일간에게 일을 떠맡기거나 미루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도 임수분들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월 5일에 경칩이 있습니다. 이민월의 마지막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갑목에게, 즉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주일에 이제 그치게 되는 상황이지만 발전이 자주 막히게 되고 스스로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주간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로 임자일이 들어오는데 월요일이고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로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동업자라던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스스로도 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이 잘 돼서 돋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3월 1일 화요일이 개축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지지에는 편관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또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고지가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일과 엮이게 되어서 내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이런 해명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편이 좋고요.
수요일은 3월 2일 갑인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지지에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또 목욕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게 되어서 지장간으로 병화라고 하는 이 정제를 같이 끌고 오는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또 외부의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께는 영업적인 날로 참 괜찮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3월 3일 목요일은 을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야 하는 즉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신다거나 또는 자신이 발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발언에 힘이 실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3월 4일 금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왔고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오게 되어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활동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진이 광장을 뜻해요. 개수가 양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능력 이상의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부 개수일간 분들께는 횡재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뭐 원했던 간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사소한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3월 5일 토요일 정사일도 살펴보면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재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식지를 두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또 찾게 되는 상황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6일 일요일은 무오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상황, 즉 내 자리를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진들 중에서는 나쁜 일진이 좀 드물죠. 몇 날 며칠 빼고는요. 스스로는 왜 이렇게 뭔가 변화가 많지라고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축년이 저물었고 개수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간이 이제 점점 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